동식물의 수분 메커니즘에서 착안해서 친환경적인 기술로 공기 중에 수분을 모아 살균에 먹는 물로 생산하는 수분 포집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공기 중 수분을 포집하고 정수하는 휴대용 물 수확기를 개발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환경부 생태모방 휴대용 물수확기 개발 과제에 지원을 받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물수확 성능과 먹는 물 안정성 검증 등 공인인증 기관 성적서를 통해 성능을 인정받았고요. 주식회사 피어시스의 기술 이전하여 사업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천 기술인 흡착, 탈착, 응축, 살균이 순환되는 수분 포집 사이클을 통해 물 포집량과 에너지 효율이 크게 개선됐고요. 수분이 응축되는 냉각핀을 순간 80도까지 가열해 표면의 박테리아를 1분 내 살균하고 친환경 필터로 정수하는 등 효과를 검증받아 먹는 물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여름철 높은 습도 상태를 낮춰서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제습기나 에어컨 같은 기존 시스템은 습도를 조절하기 위해 응축기, 증발기, 압축기 등 같은 다양한 구성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따라서 또 소음, 무게, 또 냉매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열전 소자를 이용한 냉각식 소형 제습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압축기를 사용하는 컴프레스 타입의 제습기보다 같은 양의 수분을 포집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 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휴대용 물수확기는 기존 열전 소자 방식의 제습기에 비해 2배 이상 수분 포집 능력이 뛰어납니다. 휴대용 물수확기는 구성이 냉각면과 발열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열전 소자의 발열면을 흡습판으로 이용하는 것이 이번 기술의 핵심이고요. 흡습판의 흡착 모드에서 공기 중에 수분을 모으고 발열 모드에서 수분을 응축판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수분 포집 효율을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발열면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열 에너지는 수분 탈착 시 사용돼서 발열면에 의해 발생하는 뜨거운 공기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수분 흡착 과정에서 열전 소자의 전력 인가 없이 제습이 가능하게 설계되어 소비 전력을 줄일 수 있었고요. 하나의 열전 모듈로 수분 흡착, 응축, 살균 모드를 모두 실행할 수 있어 장치 구성이 간단하고 유지가 편리한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규조토와 생분해 고분자로 자연 분해 가능한 친환경 필터를 만들어 중금속은 물론 나노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까지 제거할 수 있는 정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휴대용 물 수확기는 기존의 응축 시스템이나 흡습 시스템의 원리를 복합하여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재료를 활용해서 지속 가능한 기술로 향후 군용, 캠핑용, 도서관 생존수 생산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의 원천 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식수로 확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발이었고요. 식수 부족, 가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음용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